안녕하세요. Halo, teman-teman. 오늘 저희 산후조리원에서 토요일이랑 특별식으로 점심시간에 꼭 뷔페를 해주신다고 해서 지금 먹으러 갈 거예요. Hari ini kebetulan hari Sabtu di Joriwon. Nah, untuk makan siangnya itu dijadwalkan khusus seperti buffet gitu. Nah, ini kita persiapan mau makan siang dengan para ibu-ibu yang ada di Joriwon ini. Minta, kece? 좀 많으시구나. 의자가 좋으셔야겠네요. 네, 저도 그럼. 셀피 모드예요. 아, 네. 본인만 찍는 거였어? 마스크 안 썼으면 어쩔 뻔했어. 의자. 의자 몇 개? 직접 하는 거예요? 네. 의자 하나하나 V자. 네, 표. 아, 개인 네. 개인 채널이요. 물어본 게 네. 개인 브이로그냐고. 안녕하세요. 안녕. 점심인가? 누가 들고 있어줘? 이거? 그거. 요거 한 개 더, 하얀색 한개 더. 두개 더. 흰색? 이거? 됐어? 요거 연어 한개 더. 맞지? 오빠 더워요? 두 개? 어, 한개 더. 잠깐만. 더? 이쪽으로 이쪽에. 아, 이쪽에 앉을까? 맛있게도 드시고요. 조리원에 계시는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계시다라서 집에 가서 얘기해 주기 잘 드세요. 엄마 아빠 되기 쉬운 거 아니죠? 근데 이게 기잖아요. 신기하고. 부족하면 더들 드세요. 됐어. 응? 무서워. 좀 신경 썼어? 조금. 응? 그렇게 할수 있어? 왜?
수 있는데? 잘 안 된다. 손 안 대고 할 수 있다고? 응? 아 이거 포크였으면 좋겠다. 포크만 갈 수 있지. 젓가락이 어려워. 소고기하고 만들 거 아니지? 응. 닭가슴살 넣어도 되고 고기 안 넣어도 되고. 지금 한국은 봄이라서 벚꽃이 많이 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회복 중이에요. 밖에서 벚꽃 보러 못 가요. 사랑 그것들 한토라기 무슨 숨이 나기 무슨 가는 거라 해보니 사쿠라 내려와 딱 사연 일단 여기 살려야 하나 하루사 대비 인생이 되죠. 벚꽃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어요. 채널 이름이 뭐예요? 채널이요? 그냥 한국말로 준호와 수지인데 뭐라고 하셨는데? 준호와 수지. 준호? 네, 준호와 수지. 준호? 네. 와 수지. 영어로 해야 되나? 영어로 해야 되나? 아니, 영어로 해야지. 사실은 왜? 이거 카메라? 더 먹을? 아니. 장비요? 요거는 카메라 크리에이터 콤보용 있는데 그거는 살 필요가 없고 카메라만 단품으로 60이가 줬던 것 같고 마이크가 이거를 풀세트로 사면은 한 30쯤 한 것 같아요. 네, 그 카메라 합쳐갖고 한 100만 원 정도. 전 딱 요 장비만 추천드려요. 아니면 아이폰으로 찍어도 괜찮고 핸드폰 갤럭시도 괜찮고 아이폰도 괜찮아요. 잘 나와요. 근데 이게 너무 간지러워. 이게 뭐가 편하냐면은 쇼핑몰 같은 데 갈 때 제가 한국에서 부르겠는데 외국에서 갈 때는 카메라 안 되거든요. 막 못 찍게 해요. 그래서 핸드폰 들고 가면 셀피봉 들고 가면은 경비들이 따라와요. 근데 이건 안 따라오더라고요. 네. 이것도 카메라인데. 왜지? 이상하더라고요. 카메라인 걸 모를 수도 있어요. 잘 드셨나요? 네. 네. 너무 맛있고요. 어서 드세요. 오늘 여기 원장님 반석도 계셨었어요. 아, 그 듣긴 들었었어. 근데 미즈 산부인가? 미즈 ELS 산부. 네, 미즈 ELS 반석동에 그 다이소 못 가서 네. 5층인가? 벤츠 지나서. 벤츠 지나서. 네. 근데 지금은 다른 게 세종이 더 좋을 줄 알고 오셨는데 생각만큼 그렇지 않을 텐데. 세종이 다른 나성동이나 이런 데였으면 그렇지. 대평동은 어느 사람이었어? 애기 낳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지. 연세도 심각하고. 이 대평동이 제일 지금 발전이 안 되고 있잖아. 빈산가가 너무 큰 거. 재성 씨가 2015년도에 인구 밀도가 출산율이 1.89명이었거든요. 지금 왜 한 명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이제 공무원분들 다 넣잖아요. 공무원 가족 다 포함하면 16만 명쯤 돼요. 그분들이 맞기 때문에 이제 침체기예요. 그치, 맞아요. 네.
이제 지금 아파트 새로 짓고 새로 뭐 생기는데 네. 거기가 이제 완공돼서 입주 시작하면 조금 달라질까? 네, 당분간은 침체기에 네, 어떤 저기 할 게 없잖아요. 이슈가 없어요. 한 5년 정도는 없어. 이제 뭐 국회의사당 좀 뭐 된다 하고 뭐 시작 땅 파고 그러면 그때 조금 네. 꾸물꾸물 걸 것 같아. 10년은 뭘 10년 걸릴 거예요? 저는 10년 보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주는 데가 강남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런 데 있죠. 거기하고 비교해도 안 빠지게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정성이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제가 진짜 정성껏 해드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제일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영양사 지금 40년 가까이 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그동안 터득한 노하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를 여기에다 다 지금 해드리는 거니까 사모님들이 진짜 정성 살짝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이게 안 쪄요. 그게요 내가 어제 영양교육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그냥 좀 무조건 먹는다고 찌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안 먹는다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살 찌는 것도 골고루 먹을 때 찌는 거고 빠지는 것도 골고루 먹을 때 빠지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몸에 전체 밸런스 맞춰주는 거고 그 필요 없는 거 필요한 거 이런 우리 몸이 뺄 거 빼고 저장할 거 저장하고 이런 게 음식을 골고루 먹어서 영양 상태가 양호할 때 그게 되거든요. 그리고 조절이 쉽고 근데 편식 많이 하고 살 빼려고 무조건 굶는 거 오히려 네, 안 빠지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잘 먹어. 근데도 안 쪄. 그거는 몸의 밸런스가 맞아서 모든 대사가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골고루, 적당히 그게 최고예요. 네. 그러니까 애기한테도 그런 거를 자꾸 있잖아 말을 하세요. 골고루 적당히 먹는 게 좋대. 그래야지 건강하고 똑똑하고 튼튼하고 이런 거를 자꾸 얘기해 주잖아요. 다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만 3세 이전에는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요 애기들이. 무조건 다 많이 보여주고 아빠들 같이 있으니까 아빠들 다 있을 때는 좋은데 무조건 많이 하고 지난번 퇴실하신 산모님 중에 셋째인데요. 셋을 낳는데 첫째 딱 낳았을 때 아빠가 육아휴직을 6개월 했다 그랬나 1년을 했다 그랬나 하면서 애기랑 진짜 많이 돌아다니고 많이 보여주고 많이 얘기하고 많이 먹어보고 그랬더니 애기가 가리는 것도 없고 모든 거 받아들이는 게 긍정적이고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판단하는 것도 현명하고 그게 큰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또 맞는 말이고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고 대화를 많이 해주고 책 많이 읽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그냥 안 먹으려고 하면은 이건 이렇게 해서 좋고 이렇게 너한테 이렇게 좋은데 네가 먹을래 안 먹을래 선택권을 주세요. 그럼 자기가 판단하게 모든 걸 그렇게 모든 거를 이건 이래서 좋고 이건 이래서 나쁜데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그런 걸 자꾸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하면은 얘도 판단하는 능력이 점점 생겨요. 그게 만 3세 이전에 효과가 커요. 저희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다가 네, 통역해 주다가 네, 만났어요. 대박. 네. 그러면 그 결혼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저도 교도는 다 했고 거기서 하고 왔어요. 인도네시아 아~ 네, 하고 왔어요. 네. 애기 딸이에요. 아들이요. 아들. 네. 엄청 좋아하시죠, 근데. 네. 애기 태어나면 엄청 보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네. 보고 언제 그러면 가요 인도? 한번 인도네시아 8개월쯤 있다가 겨울에 가요 생각이에요. 아, 그냥 여행으로 가시려고요? 가면은 한 달 이상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8월달쯤? 8개월 뒤에 가면은 네. 거기 날씨는 어때요? 8개월 뒤에 그 겨울쯤 가면은 거기는 우기예요. 한 4월까지는 우기예요. 뭔가 이 러브 스토리 엄청 궁금하다. 나중에 저희 채널에 그 스토리도 올릴 생각이에요. 아, 그리고 어떻게 만났는지.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올리고 이렇게 신고하고 다 올릴 거예요. 네. 거 이런 거. 네. 아, 지금 찍고 있어요. 아. 저희만 지금 나오게 찍고 있긴 한데 아. 이게 다녀오면서 찍으니까 꽤 민감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카메라에 대한 거부감들이 없으신데 한국은 좀 심해요. 맞아요. 네. 아닌 것 같으면서도 네. 그래요. 그래도 한국말을 잘하시네. 배운 지 6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6년? 네. 하기 전에 한국말 했죠? 그래서 통역하신 거예요? 네. 통역하기 전에는
그 대학병원 수술 있잖아요. 수술방 그런 거 관련된 일? 그 설계 그런 거. 설계. 네. 아 그러면 통역을 남편분이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와이프가 네, 통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한국말만 하시는 거예요? 저요? 네. 아 저는 한국말만 합니다. 저는 외국어 능력이 없습니다. 아, 이제 배우는 단계예요 이제. 아 그래 맞아요. 서로 배우고 그래도 좋죠.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네, 반가웠어요. 네. 그래도 내가 해준 밥 먹으려고 한국말 배우셨구나. 저는 저기예요. 대학에서 강의도 했었어요. 요새는 안 하는데 강의했었지. 식품영양학과 영양사들 학생들 했는데 현실과 그 이론과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있죠. 그냥 실무만 하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쉬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자, 우리 이거 내리자. 이제 식사를 다 했고요. 맛있네요. Nah, sekarang kita udah selesai makan siangnya dan ternyata menunya enak-enak. 이렇게 음식을 잘해주는 그 산후조리원 한국에서도 흔하진 않아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되게 비싼 조리원 이런 데 가야 좀 퀄리티 좋은 음식도 나오고 그런 서비스 품질도 보장이 되는 그런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여기 세종시에는 이 정도 퀄리티면 정말 훌륭하거든요. 여기 세종 제1산부인과 그리고 세종 제1산후조리원 강수입니다. 간다. 간다. Menurut kita itu untuk 조리원 yang ada di kota Sejong ini kualitas untuk kualitas dan service yang diberikan kepada apa namanya kepada para ibu-ibu yang ada di sini itu lumayan bagus dibandingkan dengan 조리원 yang ada di Seoul, Gangnam. Di Seoul atau Gangnam itu biasanya di sana dengan biasanya lebih mahal gitu. Nah, tapi untuk yang di sini yang di kota Sejong ini namanya JE Sambuinkwa dan JE Sanhu Joriwon. Ini servisnya bagus, kualitasnya bagus, kemudian makanan yang di serve yang disediakan kepada para ibu-ibu yang ada di sini itu juga enak-enak. Ya,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 이 두 마리 비디오 hari ini sampai di sini dulu. 안녕.